자, 오늘은 태계원 힐스테이트. 여기가 몇 동 몇 호죠? 태계원 쌍용례가. 아, 쌍용례가. 쌍용례가 104동 304호. 104동 304호. 지금 여기 작은 방에 대자리 하나 들어갔고요. 방충망 없는 것 같죠? 네, 없는. 깨끗해요. 통풍도 잘 되니까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청소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만 물티슈나 물 걸레 같은 걸로 위에서부터 이렇게 살살살살 이렇게 문지르면 그냥 싹 묻어 나와요.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먼지 쌓일 일이 없어요. 원래 자가발 스코팅이 돼 있어서 어제까지 비 들이치면 그대로 쉽게 내려가는데, 그래도 날씨가 너무 건조하다 그러면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만 물티슈가 하나 물수건으로 이렇게 조금씩 닦으시면 돼요. 여기 작은 방에 대자 하나 들어갔고요. 그리고 거실에 좌측에 대자 하나, 그리고 우측에 대자 하나, 그리고 베란다, 안방 뒤쪽 베란다에도 대자 하나 들어갔는데요. 여기 보충 설명을 드리면,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 안전대가 너무 가까워서 방충망을 끼고 뺄 때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도 작업을 다 하고 나니까 깔끔하고요. 그리고 이쪽 방에도 방 조그만 거 하나 더 있는 쪽에 대자 하나 들어갔고요. 그리고 주방 세탁실에 여기도 하나 들어갔습니다. 총 대자 5장, 중자 하나, 30메시 모노필라멘트 정품으로 모두 교체 완료했습니다. 사장님 어떻게 마음에 드세요?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도 여긴 쌍용례가 104동 304호입니다. 아, 지금 보니까 방충망한 지 너무 오래됐고, 창호 틀도 막 비둘기똥이 이렇게 막 떨어져 있을 정도로 장난이 아닙니다. 뭐, 한 번도 안 가른 것 같고요. 일단 오늘 대창 매다 30 정도 나오는 게 3개 정도에다가, 그 다음에 대창 매다 나오는 거 2개, 그리고 중창 하나 해서 총 6장입니다. 총 6장. 일단 탈거를 하고, 기존 거 탈거하고 프레임 청소를 좀 한 다음에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뭐 어제 비가 많이 와서 프레임 자체에 물이 차가지고 물 빼면서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은. 창호는 몇 개 안 되지만 시간이 좀 오래 걸 것 같습니다. 뺄 때도 여기는 저 안전바가 다른 아파트에 가깝게 붙어 있어서 빼는데도 지금 1시간 넘게 걸렸습니다. 빼고 늦는 시간도 소요가 될 것 같아서. 저희 빼어날수 방충망은 오전 9시 전후 하루에, 그리고 오후 9시 전후, 정확하게 시간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부분이 작업을 하면서 이렇게 좀 난해한 걸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시간이 조금씩 더 지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예약을 받고 있습니다. 하루에 딱 두 건만 진행하고 있고요. 30메시 모노필라멘트로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다 탈거하겠습니다. 이렇게 앵글을 뺐는데 이렇게 검은 물이 이렇게 뿜어져 나옵니다. 여기 쌍용례가는 지금 물이 많이 찬 게 많아가지고 이렇게 다 빼서 작업을 해야 되니까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창호 자체만 그냥 방충만 가는 건 아무것도 아니어도 하더라도 이렇게 계속 물이 빠지기 때문에 다 빼면서 작업해야 되는 게 시간이 좀 관건이 있습니다. 미세 방충망을 교체해도 여기 층이 비둘기가 좀 많이 오는 것 같은데, 먼지하고 누른 때, 정말 오늘 지금 청소 좀 하시라고 했으니까 앞으로 좀 깨끗하게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손을 대지 못할 정도로 엄청나게 지금 비둘기 똥이라든가 먼지 같은 게 짓눌려서 많이 지저분한 상태입니다. 쌍용례가 아파트는 이게 지금 방충망 되어 있는 프레임에 물이 이렇게 고여가지고 이거 빼면서 작업을 해야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미리 다 빼서 물 빼는 작업을 하면서 작업을 하고 있어요. 이쪽도 짓고요. 그러니까 여기 쌍용례가 34평은 거의 다 대창 5개에 중창 하나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중창 하나. 이제 한 3개 남았습니다. 물 빠지는 걸 좀 보면서 작업을 해야 돼서 시간이 좀 걸리는 거를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태계원 쌍용례가 지금 대자리가 5개, 중자리 하나인데요.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쌍용례가 아파트 저 위에 보이는 3층인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 안전바가 그 방충망하고 너무 가까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또 짐도 많을 경우에 방충망을 빼고 늘 때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립니다. 지금 30메시 모노필라멘트 정품으로 전체 교체했고요. 지금 보신 것처럼 모헤어도 이렇게 길죠? 모헤어도 다 교체해서 이제 그 방충망 프레임 자체까지도 깨끗이 닦아서 작업을 했기 때문에 거의 뭐 새거된 기분으로 설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잠시 올라가서 하나하나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